아, 일단 혹시 모르니까 녹화도 좀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에 올려야지. 자, 뱀파이어 서바이벌 같은 게임인데 퀄리티가 좋다는 스칼렛 타워 한번 해볼까요? POE요? POE 좀 얼망 POB로 뽑아오고 나서 좀 많이 실망했어요. 실망이라기보다는 너무 답답해서 딴 게임 한번 머리 좀 식히려고요. 꽃봄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거 근데 어떡하나. 이게 다들 POE 하시는 분들이네. 오늘 POE 안할 건데. 아일랏? 아일랏? 약간 그거예요. 정전기 타격을 해보고 그거 만드시고 있었지 않았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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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거 말고요. 얼망 그 얼군 있잖아요. POB로 갖고 왔는데 물리 피해 HP 그거 맥스 힛이 5000도 안 되더라고요. 5000 왔다 갔다 하나? 제가 맞는 타이밍에 맨날 용방 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게 사냥할 것 같아서 아 그걸 어떻게 또 가다듬나 싶어서 머리 아파갖고 머리 식히러 딴 게임 찾아왔어요. 뭐가 많네. 재능도 있고. 아 업그레이드 비용이 100원이라는 거구나. 뭐가 많네? 마우스 좀 쳐봐. 지도? 아, 뭐가 너무 많아요. 패밀리어. 이건 돈 모아서 하는 거 같고. 지금 내 돈이 하나도 없지. 일단 합시다. 뭐든 한 번은 해야지. 3초 동안 박쥐로 변신하여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놀다. 놀아봅시다. 잠깐만요. 좋았어. 이력서? 계속 보소. 아, 이거 오토 에임이라 그랬지? 아, 너무 편하고. 잠깐만요. 몰라?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채팅창이 제일 위로 안 올라오지? 아,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아, 정전기 타격 얼군. 그 정전기 타격만 하는 게 아니고 얼군도 있는 거였어요? 전 정전기 타격만 쓰시는 줄 알았는데. 정전기 타격이 주고, 뭐야, 이거. 아, 커서 써야 되나? 네, 뱀서 같은 건데 되게 뭔가 퀄리티가 좋대요.
최대 HP 5초마다 이따 그럼 요거 다 즐길 만큼 즐기고 있다가 그러면은 POE 만약에 하게 되면 계시면 구경하러 갈게요. 5초마다 얼음 조각을 발사하여 12피의 냉각 적용. 관통칼 가자. 아, 이거 마우스 커서 있는 대로 가네. 아, 이거 오토에임인 줄 알았더니 큰일났네 이거. 마우스 커서를 어떻게 하지? 일단 발사체 추가? 공속? 이게 또뭐 여러 개 있나? 아, 이걸 커서 조정해야 되네. 파랑색도 있네. 성경. 14초마다 성경을 소환해요. 몸을 회전. 이게 되게 근데 뱀서랑 진짜 비슷하다, 느낌이. 공속에는 올립시다. 얘딱 밀리 빌드 같은데. 오. 채집범이 좋지. 레벨업이 관건이니까. 경험치 줘. 관통이라며. 관통하네. 근데 두 마리 때리고 끝. 뭐야? 랜덤인 거 관통? 공속. 아, 벌써부터 맞다니. 5초마다 성수한 병을 던진다. 오, 맞을 뻔했어. 3명적 관통. 일단 관통부터 합시다. 빨리빨리. 데미지는 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오! 안 보여. 근데 계속 주는 것만 주네. 리롤 있다. 20 증가. 8. 이거 공속 빨라진 거 맞아, 이거? 이제 좀 단검이 좀 느낌이 있구만. 이제 기본 공격에 안 죽는다, 한 방에. 이런 거 패시브, 몇 바퀴야? 패시브 안 찍고 깨고 싶은데. 뭐야, 이거? 스칼렛 소드, 데미지 25? 가자. 근데 몹들이 좀 멍청해서 다행이네. 저리 가. 공속.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지금 내 칼질이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인가? 공속이 아니고? 일단 제가 한번 챙겨봐. 뭔지 모르겠어.
이게 공속인지 제감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연쇄 갖고 오고 싶다. 야, POE 같아. 연쇄 안 나오나? 연쇄? 단검 연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아. 회사체 속도 50, 관통력. 입히는 피해 증가. 관통력. 일단, 뭔가 좋아 보이니까. 그럼 이런 보스 나오는 건가? 다 좋은데 단검 이거 너무 범위가. 피해량, 공격 속도. 으! 으! 안검이 더 세네. 최대 HP? 아니, 일단 다 죽인다는 마인드로 가자. 공격. 지금 87, 41. 아, 검이 더 세네. 아! 아, 실수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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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뭐야 이거 욕심이 7%는 또 뭐야? 크리티컬인가 설마? 어 범위. 어 이것도 투사체 판정이네 검기도. 근데 이러면 단검도 커졌나? 공속의 영향은 있는 것 같고. 최대 HP. 근데 이거 피흡을 어떡한다? 피가 조금 차기는 했는데 아까 맞은 거가 쏘아지기는 했는데. 데미지가 아직은 안 밀린다. 치명타 부여. 치명타. 어, 이제 치명타 이제 130 뜬다. 플랫 3인가 보죠? 어, 저 뭐 이상한, 오오오, 이상한 애들 와. 공격 속도. 오오, 잠깐만. 아! 나무 옆에 있는 거 안 보여. 제가 못 쓴가 보다. 제 잡아야겠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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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치명타. 뭐하니? 5초마다 얼음조각 발사. 12피의 냉각. 부시면. 어? 나 가져온 거야? 아! 부시려고 그랬는데. 저거 무슨 키인지 몰라갖고. 얼음조각 쓰고 있는 건가?
아, 씨, 먹었나봐, 이거. 얘 투사체니까? 네, 얼음 투사체 정도는 먹어주자. 실수로 먹어버렸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오면 그거 먹고 싶었는데. 비껴. 어우! 컨트롤 좋았어. 아, 욕심이 뭐지, 이게? 이 영문으로 한번 해야 되나? 일단 검기 데미지 좋고. 치명타. 다섯 개잖아. 3%씩 다섯 개면은 최대 15%가 다인가? 87에 치명타 터지면 몇이 나오는 거지? 아, 치명타 너무 안 터지는데? 어, 행운이다. 행운. 행운은 무슨 효과일까? 럭키 같은데, 여기 크리에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뭐가 2씩 막 올라가는데? 뭐지? 아, 오, 아, 쎄. 오! 빙하 지팡이. 얼음 비? 한번 냉기 쪽으로 가볼까요? 아, 저것도 투사체인가? 피는 조금씩 차네. 근데 보면은 왼쪽 위에 개수가 있네요. 액티브 개수가 6개고, 패시브가 6개고, 난 패시브 다 먹었네. 방금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좋은 건가 지금? 의외로 그 무기 옵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별로 그렇게 오래 못 하겠다 이 게임.
생각보다 너무 심플한데? 아, 조합!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조합을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게 된다든지. 피해. 조합법을 안 알려주면은 알 수가 없는데. 하다 보면 경험으로 아는 건가? 아, 근데 크리 너무 안 뜨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크리를 먹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비켜. 어, 보스 나왔나 보다. 재사용 대기 시간. 아, 다행이다. 얘네 바로 부딪히는 애들 아니네. 오, 나무에 걸리네, 이거? 큰일 날 뻔. 일단은, 데미지 괜찮으니까, 최대 HP부터. 뜸살 당하면 안 되지, 억울하잖아. 비켜! 이겨! 아! 오오! 비켜. 어, 아래로 갔어야 됐는데. 야! 나이스. 오른쪽 뚫자. 경험치 먹으러 가야지. 이거 이동속도 안 나오네, 근데. 너무 답답한데? 오오오오오! 비오이에서 다져진 컨트롤이다. 켜라. 어? 설이 나시다. 아, 이게! 얼음 이거 지팡이 하나 뚫으니까 다음 게 나오고 그 다음 게 또 나오나 봐요 지금. 일단 서리 쪽으로. 오오 하나를 끝까지 올리니까 뭔가 하나가 풀리나 봐요. 아, 어, 오, 저런 것도 있네. 어, 일단 데미지 오케이. 근데 얼리는 모습은 하나도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인가 봐요. 오, 아슬아슬해.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피쳐. 피를 어떻게 채우는 걸까, 이거? 죽이다 보면 차나? 잠깐만! 깨고 싶었는데. 딜량. 기본 무기가 제일 셌네요, 역시. 서리 쪽은 딜은 안 나오네. 칼도 별로였고. 서리 쪽 별로인 듯. 얼리는 것도 제대로 못 봤어, 솔직히. 별로였어. 그니까 약간 디버프 느낌이었나봐요. 일단은, 약간 켠 김에 캐리 깨는 느낌으로 가야겠다. 이 발렛부터 깰게요. 패시브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어? 돌진 중? 여기 돌진이 있었나?
내가 키를 안 눌러봐서 그런데 이따 한번 볼까요? 아, 약간 이런 거 해야겠죠? 동결 적용, 언데드 소환, 적정시 번, 수비, 최대 체력, 피해를 줄 때마다 5 체력을 흡수. 이거네요. 이거를 해야 피흡이 되겠네요. 결국 이런 거 올리면은 되게 쉬워질 텐데. 컨트롤러 하기엔 역시 이걸 해야겠죠? 얘는 뭘까? 체력 25% 이하가 되면 인간은 20초 동안 최대 체력의 14%만큼 2분마다 한번 발동. 뭔가 큰 룬, 왕룬 같은 건가? 한 분마다 엘프는, 아. 체력을 소모한다고?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인간, 엘프, 뱀파이어, 데몬 이렇게 네 종류가 있나 봐요. 캐릭이 그중에 특화시키나 봐요. 일단은 초당 체력 재생보다는 이동 속도를 먼저 찍을게요. 뭐야 이거 벌써 만렙됐어? 아 이거 그리고 옵션으로 영어로 좀 합시다. 도저히 해석본을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피오이로 다져진 영어 실력 한번 가봅시다. 아머, 어택 스피드, 크리티컬 찬스, 이거 어떻게 내려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크리티컬 찬스, 쿨다운, 재감에다가 게덜링 렌지, 럭. 이게 럭이 무슨 효과인지는 Increase the chance of collection. 뭐야 잠깐만 잠시만요. 채팅창 때문에 안 보여갖고 이렇게 하죠. 컬렉션 아씨 안 보여. 리드 아돈 죽는 거. 일단은 기본적인 거부터 할까요? 어택 스피드냐, 쿨다운이냐. 아까 보니까 기본 공격이 제일 셌거든요. 기본 공격 쪽으로 어택이랑 크리티컬은 진짜 안 떴어요. 크리티컬은 나중에 해도 될것 같아요. 먹은 거에 비해 크리는 안 떴고 럭 낭만 공속이죠. 그렇죠. 모든 게임은 공속이 최고죠. 일단은 그럼 초당 재생 이랑 맥스 HP. 근데 만렙 진짜 쉽게 잘 지키네. 럭 나머지 만렙. 근데 이거 되돌리기는 없는 건가? 한번 가봅시다. 나름 좀더 세졌어요. 공속도 세지고. 공속 좀 빨라진 건가? 조금 빨라졌네요. 어택 스피드. 단검 안 가져갈게요. 별로였어요. 방금 완전 실망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검기가 되게 센데 이거 투사체인데 크리티컬 일단 어택 스피드부터 어택 스피드부터 계속 챙깁시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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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이건 뭐야? 썸먼? 호환수 섀도우 아로라 어라운드 유 딜 3 데미지 에네미 힛. 그러니까 오라 같은데요? 오라가 딜 3을 준다. 이 빌드에 오라 데미지가 의미가 있을까요? 섀도우 아우라? 호환수의 섀도우 아우라. 럭부터. 초반 빠른 럭. 운 빨. 필요 없구요. 맥스 HP. 아, HP 좀 오바였나? 약간, 안 맞는단 마인드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런 게임은. 쿨다운. 쿨다운. 화염. 아니야, 아. 그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쿨다운 올리고, 막 성서 쪽으로 가봅시다. 성서. 내 몸 주위의 성서. 그게 이 칼날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얘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약한데? 어, 무브 스피드다. 아, 한번 뚫려서 계속 나오나봐요, 이제 이런 거. 일단 성서부터. 이속을 더 챙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정도 이속이면은 컨트롤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까보다 좀 더 수월하니까 이동 속도에 패시브 하나 넣는 건 좀 그렇고 인크리즈 그리드 바이 7% 그리드. 그리드가 무슨 뜻이에요? 죽단가? 죽는 건가? POEN 그리드라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어택 데미지. 공속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어택 스피드. 어? 얼리네? 책이? 아! 미안. 형태? 아 이거 근데 이거 갈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 거지? 요 동그라미 누르면은 어, 아, 이게 없애는 거구나. 100원 들어온 건가? 아, 근데 보물상자 하나 날렸네. 아깝다. 좀 더 여러 가지를 구경합시다. 지금 초반이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어택 스피드. 프로젝트 2. 일단 기본 공격을 좀 세게 해서. 정리를 좀 잘하고 기본 공격. 어, 검기가 멀리 나가네요. 이제 이 검기가 진짜 센 것 같아. 아까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잘 들어갔어요. 얼음보다 공속은 DPS다 맞죠? 이거 뭐야? 게덜링 랭지 바이 9% 게덜링? 게덜링이 뭐예요? 검색 찬스 합하고 게덜링 모임? 수집? 수집 범위 그리드가 뭐였어 그러면?
탐, 탐욕. 탐, 탐욕? 다 마음에 안 들어요. 1월. 오케이. 어택 스피드. 공속은 DPS다. 이 성경이 넉백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넉백을 시키나? 아, 넉백 안 시킨다. 성경도 좀 얼리는 용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아씨. 좀 별론데. 얼리는 것도 확정이 아니고 확률인가 봐요, 이거. 3. 일단 그래도 뭐 했으니까 어쩌겠어요. 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성경은 밀고 나갑시다. 아, 근데 메인 공격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데미지, 새로운 장갑이다. 데미지 업그레이드. 일단 데미지. 데미지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나 근데 패시브 이제 하나 남았어. 크리는 못 챙겨올 것 같고, 크리는 안 챙길게요. 없고. 이건 뭐야? 서먼 라이트닝 볼. 30 데미지. 7초에 한 번? 쿨다운 이거 몇 퍼짜리지? 아, 리롤해. 쿨다운. 이거다. 제가 약간 방금 성경하고 이거 생각했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져갖고 장판딜. 아, 근데 5 데미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 쿨다운부터. 여기 필드 좋다. 여기서 놉시다. 저거 모아주는 거다. 초록색 이거 보이세요? 이거? 조그만 거? 잔디 같은 거? 맥스 HP 올릴게요. 이거 먹으면 경험치 막 다 오거든요? 이따가 한꺼번에 먹어야지. 아, 공속 맘에 들고.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공속. 맥스 HP. 뜸살 방지하고. 근데 진짜 주워먹는 범위가 너무 안 좋기는 하네. 데미지 딜. 오, 기본 102. 좋다, 좋다. 맥스 HP 겁쟁이라고요? 인정. 반함자기는 한데,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조금이라도 더 다른 걸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게임을 너무 몰라요. 아이템도, 이거 저거 뭐냐. 액티브도 약간 해금 같은 느낌인데. 제발! 럭? 그래. 아이템 해금을 하나라도 더 해야 좋지 않겠어요? 데미지. 아, 아머. 아머라니. 차마 아머는 못하겠네요, 제가. HP는 해도. 솔직히 진짜 HP에 할 바엔 다른 거 넣었으면. 그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진짜 HP 괜히 넣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네. 이런 게임에서 HP나 방어류는 솔직히 별론데. 이게 뭘까? 그리드가 탐욕이라는데. 탐욕이 증가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장갑 모양인데. 일단 뭔지 모르니까 럭부터. 럭도 만럭 챙기면 뭐가 뚫릴지도 모르니까. 일단 방어라기보다는 HP도 만렙 찍어봅시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녹화 잘 되고 있니?
야, 일단 HP는 만 렙을 찍었어요. 또 뭐가 나오나 봅시다. 보스 나왔나 보다. 어딨니? 여깄다. 와, 검기 나가는 것 봐. 공속 너무 마음에 들고. 역시 공속이지. 럭. 이 캐릭터 마음에 드는데? 기본 캐릭터 치고 되게 짱짱한데요, 뭔가? 만럭. 밥이다. 이게 HP인가 보다, 저거. 저 위급할 때 먹어야지. 잡초풀도 이따가 먹고. 쿨다운, 데미지부터. 24가 더 올랐네요. 성경도 만렙 됐는데 뭐 뚫리는 거 없나? 아, 쿨다운. 그래도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몰아서 잘 주네요. 럭을 올려서 그런가? 이런 거막 억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의외로 잘 주네. 아, 선택한 거잘 나오게끔?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억까당하면 좀 슬픈데.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좀 위주로 잘 나와줘서. 빌드업 하는 거는 좋네. 오. 쿨다운도 다 채웠어요. 새로운 거 나와줬으면 좋겠다, 좀. 딱 주워 먹고 싶기는 한데. 근데 이거 120 데미지가 나오는데, 이120 데미지로 한 방에 처리가 안 되는 구간이 나오진 않겠지, 설마? 길더 올릴 방법이 없는데, 크리 말고는. 이대로 깰수 있겠죠? 크리가 나왔다. 한 자리 남았는데 크리를 갖고 온다고? 말도 안 되지. 리롤. 아, 리롤 없다. 이거 한번 볼까요? 새로운 건데? 아, 진짜, 씨. 1도 도움 안될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아, 뭐야, 이게. 그래도 항시 유지네, 이거? 이거 피 채워주니? 그만 싸댕겨도 되겠다. 일단 올려 봅시다. 그래도, 먹었으니까, 정은 줘야지. 아, 역시 공속이 답이다. 비켜. 뭐야. 상자, 아, 아래 있구나. 왜 여기서 왜 죽은 거야?
오케이. 틱 레이트. 아 이거 뭐 틱 데미지드. 뭐야? 왜 의외로 선전하는 거냐 성경체? 어? 아 이거 행운인가 보다. 이런 거 나오는 게.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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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범위 안에 들어오면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뭐야. 결국엔 진짜 이거라도 가져가라는 말 같은데. 일단 넌 저리 가. 너도 저리 가. 파이어볼인데 아, 안 할래. 지금 이 조합에 마법에 똥가루를 뿌리고 싶지 않아요. 약간 뭔가 느낌이 달라. 법사류하고 지금 느낌이 달라요. 지금 약간 슬레이어 느낌? 여기에 주문 피해 넣고 싶지 않아요. 아, 일단 요거. 만렙을 찍어볼까요? 어, 좀 넓어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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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우, 위험했어, 위험했어. 역시 안 되는군. 그래도 나름 쏠쏠할지도. 위급할 때 내 옆에 있는 애들 긁어주는 용도로 좋겠네요. 저 잡초가 두 개인데 지금 하나 먹을까? 악기똥이기는 한데 아직 여유 있으니까 좀만 더 남겨놓을까요? 서먼 라이트닝 볼트.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드가 7%가 늘어나는데 문장을 쳐볼까? 그럼 다르게 나오려나? 잠시만요. 영알 모시어서 increase grid by 7% 탐욕을. 아! 그 범위는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죽는 양이 7%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돈 먹으면 골드량 같은 게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 거 같죠? 골드량 고놈 같아. 지금 일단은 액티브 계속 먹으라고 하니까 썬더스테프 한번 먹어볼게요. 또 감전으로 또 증폭 딜 넣읍시다. 있으면 오 뭐야 이건 투사체가 아니네요. 썬더는 뭐야 깜짝이야. 아까 여기서 죽었죠? 이번엔 다를거다. 왜냐면 썬더 자 하나 먹읍시다. 썬더 하나 더 있었는데 잡초가 어디에 있었더라? 여기 밥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따가 이거 또 하나 먹읍시다. 여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 썬더 느낌 있는데? 근데 쿨이 좀 길기는 해요. 패시브에서 쿨을 좀 찍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쿨다운이. 다음 대전에서는 쿨다운을 올려갖고 옵시다. 일단 딜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번개도 도움이 되네요. 번개 딜은 나쁘지 않네요.
잠깐만 나무 비켜 엄기 날리고 그 자리로 이동해야겠네요. 인라인 한번 정리하고. 아 뿌리 먹어버렸다. 뿌리 이거 게덜링 렌지 이게 범위 같아요. 그 흡수하는 범위. 아 리롤도 할 수 없고 프리를 아 죽는 범위 3% 너무 낮아요. 아까 보니까 진짜 안 떴어요. 진짜 너무 안 뜨더라고. 이거 한 3렙까지 올렸는데도 지금 3호 15%거든요. 이거 다 해봐요. 5%. 그래도 지금 이 오라 데미지가 크리가 터지진 않을 것 같고 죽는 범위보다는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갖고 오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 번개 임팩트 좋아. 비겨 오 번개 딜 나쁘지 않아. 크리에 올립시다. 나 액티브가 그래도 아직 한 두 자리가 더 비었네요. 이거 번개가 단일 타겟인가? 아니면 범위 딜인가? 단일이네요. 이쁜 쓰레기일지도. 오 이거 뭐야? 환경책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요. 그죠? 10초 7초 유지되는 딜 5. 일단 1단 가져와. 뭔지 모르겠어. 환경책의 진화 버전인가? 오 많아졌어. 아, 성경책이 업그레이드 됐다. 오. 성경책이, 와우. 성경책 딜. 잠깐만! 아! 이거 근데 대쉬가 뭐지? 아, 이거구나. 이건 또 뭐야? 글라시얼, 아, 아까 그거구나. 어? 썬더 스태프도 새로 생겼네요. 어? 아! 이거 성경책하고 썬더 스태프하고 합쳐진 건가 봐요. 썬더 스태프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죠? 성경책하고 얘하고 그거네요. 어, 꽃봄님은 벌써 아셨네. 이제 알았어요. 성경책하고 얘하고 조합이었네요. 환경 번개가 좋아. 그럼 이 오라랑 또 뭐랑 조합일 수도. 일단 크리부터. 네, 성경책으로 때리고 싶은데 안 되겠어요. 뭐 때려. 성경책 빨리 나와. 어 이거 너무 근데 좀 사기적으로 하는데?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조합치곤 좀 약한 것 같다고요? 33 데미지밖에 안 나와? 아!
아, 이거 박쥐로 변신한 다음에 그거구나. 아, 이거 왜 이렇게 피하기 힘들게 해놨어. 적었을 때 이렇게 박쥐로 도망 다니면 되겠다. 왠지 얘도 조합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러면 얘 한번 가져와 보자. 흘렀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뭔가 청수랑 왠지 이 보라랑 조합일 것 같기도. 근데 진짜 깨알 같은 흡수로 지금 나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멀어지니까 저거 제 범위 안 닿는 것 같기도. 제 공격 안 한다. 얍삽이 알아버렸다. 아, 이걸 링을 만들어버리네. 오호호호! 환경 효과 보소. 꼬마, 빨리. 마무리 타격 어디 갔나요? 아! 나름 크리 보여요? 얘도 뭐랑 조합일 것 같기는 한데. 아, 이거 조합을 모르니까 이거 가져올까 말까 고민이 되네. 가져와 볼까요? 가져와 보자. 일단. 알았다. 그러면 이것도 뱀서랑 비슷하다면은 그거 같아요. 둘다 만렙을 만들고 상자를 열었을 때 조합이 되는 느낌인가 보다. 얼음 스태프랑 얘랑 조합이요? 아까 이렇게 좀 화려한 거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얼음 스태프랑 뭔가 다른 스태프랑 이거랑 나왔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이제 안 죽는다, 애들, 한 방에. 애들 버틴다. 근데 진짜 크리 안 터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네? 간간이 보이네? 애들 많아지니까. 크리를 좀더 올려볼까요? 저 상자 먹지 맙시다. 다 만렙 찍어놓고 한번 먹어봅시다. 상자 잘 주네? 운인가? 아니면 내가 뭘 잡았나? 비켜. 피는 다시 채워놨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조합부터 빨리빨리 올려봅시다. 만렙을 빨리빨리 찍어놔야 다음 조합이 뭐가 나올지 혹시 모르니까. 왠지 이 낫하고 얼음 스태프랑 조합이 될것 같기도 하고. 만렙 찍고 내가 얼음을 저 상자를 안 열어서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이 식물한테 성경 때리는 거 되게 느낌 있다.
사실 딜은 이 빨간 검기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나시랑 얼스텝이랑 할 것 같다고요? 아 근데 지금 딱 그런 한 자리 남았으니까 얼음 스태프를 이따가 가져와 봅시다. 만렙을 찍고 그냥 느낌상 얼음이기는 한데 근데 얼음이라 저도 느낌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성경이랑 의외로 전기가 조합이었단 말. 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건 뭐야? 얻으면 다섯 개짜리라는 건가 지금? 뭘까요? 3부터 가져볼까요? 4렙이라서 이제 이거 가져오면 5렙이겠죠? 그럼 성수부터 아니 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야야야 아니 아니 무슨 옷가야 이게 아 요거 요 무슨 옷가죠 저게 낯이 좀 좋아 보여요 일단 근데 딜량은 확실히 기본 그게 딜량이 압도적이고 아... 아, 뭔가 이상하네요, 이거. 성서도 처음부터 쓴 거라. 그죠? 성서도 초반부터 썼는데 이 정도 지분이면 너무 약한 것 같고. 아.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믿을 건 패시브밖에 없다. 어택 스피드 했고 쿨다운 럭 아 럭 다 못 찍었다. 한 번 더 도전해볼까요? 조합 보러 갑시다. 아 내가 깰 수 있을까? 의외로 너무 센데? 꽃이 바로 있네. 여기 주변에서 놉시다. 어? 새로운 거 나왔어. 14초 다크니스 스피릿 내 주변에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근데 일단 어택 스피드부터 해야 오래 가니까 그 마지막 보스 방금 그 못 잡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할까요? 방어를 올렸으면 버텼을까요? 하남자처럼 방어도 올리고 맥스 HP도 올려서 피흡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아니 무슨 협박을 그렇게 살지게 하세요. 겁쟁이 방송은 좀. 어? 새로운 거 나왔어. 이게 뭐야? 해금이 되는 건가? 슈츠 액탑 라슴 액탑 라슴? 에너지 1초 딜15 데미지
완두. 세 보이니까 먹어보자고요? 뭔가 좀 색깔이 좀 세 보이기는 하네요. 일단 다른 애들보단 나아요. 먹어봅시다. 근데 얘 왠지 일찍 썼... 뭐가 방금... 가다 돌아오네요. 이건 나쁘지 않을지도? 갔다 돌아오는 거면은 두 대 때리는 거 아니야? 왠지 이 나이프랑 조합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번개랑 성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그게 됐단 말이지. 나이프 한번 먹어볼까요? 아, 나이프도 딜 엄청 안 좋았는데. 성서 파랑색이었죠. 번개도 파랑색이었나? 보라색 위주로? 그럴까요? 얜 느낌 있다, 확실히. 나갔다 돌아오는 거. 근데 투사체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동 속도, 쿨다운. 아까 낫도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보라색이라 무브 스피드인데, 어? 아까 마지막 보스 무브 스피드 올렸으면 벗어났을라나? 보라색 가자 그랬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크리보단 얘가 날지도. 어, 깜짝이야. 이속 편하네, 이거 있으니까. 이속 다음부터도 먹을까? 넉백이 있는데 누가 넉백을 하는 거지? 일단 기본 공격은 올려야 되고. 너무 유틸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아직 딜은 안 밀리는데 왠지 이 발사는 저거랑 얘랑 왠지 그 단검이 왠지 조합일 것 같은 느낌이 썬더, 크리. 패시브도 조합이 될까요? 안 되겠죠? 뭔가 패시브 조합되면, 아야. 느낌이 있을 텐데. 엠서는 패시브 조합 없지 않나? 딜 올립시다. 이거 기본 공격 범위 넓어지니까 단점은 경험치 분산된다 너무. 이거 뭐야? 글라시얼 스태프. 아이스레인. 그래, 아까 이거 아이스레인을 먹었었거든요.
보라색 컨셉? 얘랑 낫까지? 낫도 보라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뱀서 구경만 해보셨어요? 이거 뭘까요? 요 눈덩이. 되게 먹어보고 싶긴 생겼네. 먹어볼까요? 뭐지? 일홍이 뭐? 경험치는 아닌 것 같고. 맥스 HP가 여기 있었네요. 내가 315네. 밤낮도 있고. 완전 마음에 안 들어. 이걸. 뭐가 상당히 뭔가 별론데? 그냥 기본 공격으로 다 헤쳐먹는 느낌. 어, 럭이다. 아, 럭 갖고 오고 싶다. 일단 근데 액티브부터 저랩 때 만렙을 찍을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찍읍시다. 후반에 랩업이 너무 늦어져서 안 좋은 것 같아요. 후반에 가져올 수 있는 조합은 빨리빨리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먹어볼까요? 이번에 보라색 컨셉이니까. 뭐지? 아! 보라색 성경이 나왔네요. 넓은 보라색 성경이 나왔네요. 아까 성서 이거요. 파랑색. 아까 그 썬더 스태프도 파랑색이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파랑색인가 초록색인가? 썬더 스태프가. 근데 보라보라 컨셉도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그 하얀 눈이 무슨 효과였을까? 아니, 얘도 데미지가 9밖에 안 되네. 쿨다운은 하나 올릴까요? 아니다, 만렙부터. 사실 쿨다운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어차피 다 기본 공격으로 잡고 있으니까. 뭐야, 보스였네? 뭔마. 저거는 남겨놓읍시다. 만렙 다 찍고 먹읍시다. 쿨다운이 뭐 요 보라색 뱅글뱅글이랑 요 앞으로 잠깐 나갔다 오는 거 급하진 않으니까. 저거 없다고 막 죽을 거 같고 그런 거 아니니까. 애들을 올릴 수 있는 애들부터 올립시다. 상자는 최대한 아껴둡시다. 이제 무턱대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만렙 찍을 거 다 찍고 먹으면 될 것 같아. 프로젝트 4개. 오, 은근히 이거 초다채서 많이 늘어나네. 아니 뭐야, 플러스 4가 그냥 총 4개가 된다는 거였어?
이게 추가가 아니고? 겹겹겹. 이제 슬슬 늑대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어, 하나 완급됐다. 드디어. 와, 하나 더 봤으면 좋겠다. 아. 어? 아, 나 지금 다 만렙이네요. 저거, 요거 빼고. 상자를 하나,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얘도 만렙 해보고. 그 다음에 먹읍시다. 만렙 할 거 다 하고. 근데 진짜 럭 안 올리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저거? 그죠? 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자가 아까 내가 그렇게 나오던 게 보스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럭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어, 낫 나왔다. 낫 가져오죠. 낫 또 보라색이었네요. 나 데미지가 몇이지? 12. 일단 얘부터. 그리고 이게 이 박쥐로 변신을 해서 아까 마지막에 그 사신 같은 놈한테서 좀 거리를 벌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해봅시다 이번에. 일단 얘부터 만렙을 찍고 얼른. 지금 첫 번째 무기랑 두 번째 무기가 뭐냐고요? 어, 저 액티브 6개 중에 첫 번째는 기본 무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간혹 이렇게 초록 색깔 저렇게 4개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제 나갈 건데 저거 쇼로록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뭔가 기본 무기 관련돼서 업그레이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이제 낫까지 업그레이드를 다 하면 상자를 먹어봅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럭 나오면 무조건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상자 확률이 럭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팡이요? 어, 데미지 딜이다. 이거부터 합시다. 빨리빨리 조합부터 봅시다. 어떤 게 지팡이에요?
초록 나가는 거, 저 무기 지팡이 뒤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팡이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방금 뭐가 소리가 났는데? 아, 여기 나무 밑에 숨어 있네요. 낮부터. 천천히 이동하면서 딱 몸몰이를 합시다. 이속 괜찮네. 오, 상자 먹을 뻔. 어, 럭이다. 럭부터 챙깁시다. 럭은 챙겨야겠어요. 안 나오기 전에. 성경이랑 다른 속성 지팡이도 조합되려나? 한번 다음, 어? 뭐야? 나왔다. 이, 로브랑 뭐랑 조합되나봐요. 아, 뭐죠? 뭐랑 뭐랑 합쳐졌죠? 로브랑. 뭐가 없어졌죠? 아, 주위에 뱅글뱅글 도는 거. 맞죠? 보라색 주위 뱅글뱅글 도는 거랑 로브랑 합쳐진 것 같아요. 일단 얘 업그레이드 하고 만렙도 됐으니까 상자 먹어볼까요? 아니면 하나 더 먹어볼까요? 액티브 자리 비었는데. 로브랑 보라 성경. 어떡하지? 지금 먹어볼까 상자를? 어, 상자 하나 더 나왔다. 먹어봐? 일단, 역시 럭이다. 아! 없나봐요, 조합. 다른 거 하나 찾아야 되겠다. 뭘까? 단검? 왠지 단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러. 왠지 단검 느낌이 있어, 단검. 아니 근데 내 몸 주위에 뱅글뱅글 도는 거 재요. 의외로 너무 무술모 같은데? 이 쥐똥만큼 들어가는데요? 타격 범위도 세지도 않고. 하하, 내가 안 올려서 그런가? 무술모긴 한데 아까 성경보다, 성서보다 세다고요? 그건 맞죠. 인정. 일단은, 럭은 이제 챙겼으니까, 액티브를 올립시다. 딜이 좀 준수하게. 오, 81까지 올라갔어. 오, 센데? 랩을 안 올려서 그런가 봐요. 랩 올리면은 괜찮겠다, 얘는. 어, 나 근데 저 상자 또 먹을 뻔했네. 구슬 토사체가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이거 또 나왔어. 아, 이거 조합 없잖아요, 그죠? 조합이 겹치진 않을 것 같은데. 나왔다, 보스 나왔다, 보스. 보스 공격 못하게. 얍세비.
얍세비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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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맞으니까 화났다지. 아야야야 못 봤다. 보라색 구슬 범위까지만 좀.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야야야 어 이속 확실히 도움이.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였지? 그러니까 이 낫이 뭐랑 조합이 될 것 같은데. 아야 오 쎄.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갈까요? 어 나 이거 있다. 왠지 나이프 도움 될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멀리서 때려서 딜이 안 들어가나? 박제 컨트롤 할게요. 근데 조합 되기 전에 죽을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왜 이렇게 단단해졌지 갑자기? 아 살려줘! 아니 쟤 왜 안 죽어요? 아까보다 더 단단한 것 같은데? 뭐라? 어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 나 너무 힘들어 지금. 프로젝타일 타치 하나 추가합시다. 몸이 많이 되니까. 딜이 나쁘지 않거든요 저 보라색. 아 좀만 더 좀만 더. 진짜 얘만 넘기면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결할 수 있어. 아, 늑대 너무. 뭐가 자꾸 떨어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자를 지금 먹기엔 너무 아쉬운데. 평소로도 내려야 되겠어요. 너무 기본 공격 일만 하려 그러니까. 어 이제 데미지 좀 나온다. 보라색 도움 된다 도움 된다. 아 두 개 남기고 다 먹자고요? 잠시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흡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 지금. 어. 와. 아 기똥을 할 순 없어. 버틸고 말 거야. 으. 으. 우. 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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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더 일단 만렙이야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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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아니 늑대 너무 예리하게 오는데? 어 잡았다 후 흘려 자 피 좀 채우고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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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식물 못 봤어. 아, 악기똥 됐어. 아, 왜 이렇게 빨리 나와? 몇 분에 나온 거죠, 지금? 어 근데 확실히 다크니스는 딜이 좀 됐네요. 아씨. 아 이걸 아껴서 똥이 됐네. 먹으려 그랬는데 진짜. 아, 네. 다녀오세요. 전 약간 다른 거 레벨업을 좀 하고 있을게요. 아, 이거를. 이걸 악기똥을. 럭 하나 올리고. 골드 좀 더 벌 수 있는 거 합시다, 이제. 이것도 뭐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1% 확률로 소환수 여기 죽으면 소환수가 나온다? 어? 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뭐야 이거 언락도 할 수가 있네요 이걸로 하는 거고 이거를 보라색을 좀 쓰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캐릭터가 뱀파이어인가? 이거 근데 진짜 별로야 이거 박쥐 생각보다 그랜드 뱃 25 스피드 듀레이션 밤에 뭐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얘는 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얘는 보라색으로 하는 거고 이거 어떻게 어! 아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구나 얘 누르니까 보라색 써서 지금 회금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누르니까 선택이 되네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적이 죽으면 뭐 2% 확률로 소환수 나오는 거 해놨고 이건 뭐야 근데 이거는 800이고 800이고 얘는 1500이고 얘는 3000인데 3000짜리 하면 밑에 게 다 되나?
한글이 도움이 될까요, 이거? 재능. 필드에 있는 아군 한 명당 데미지 부스트. 아, 이거 뭐 소환 계열도 있나 봐요. 등급당 데미지 5. 공격 속도다. 이거 지금 3,000원으로 제일 밑에 거 하면 이 제일 마지막 칸만 열리는 걸까요? 아니면 위에 게다 열릴까요? 해볼까요? 한 단계 해금? 아, 다음 단계가 800원이고. 가볼래? 해봐. 아, 안 되네. 다음 게 800원이네요. 이것도 이렇게 눌러놨어야 됐네. 적을 밀쳐내는 충격파. 체력 흡수. 단계 해금이라. 일단 공격부터 다 해금할까요, 그러면? 이건 뭘까? 체력 50% 미만인 적에게 10% 더, 엘리트에게 5% 더, 동결 화상 걸린 적에게 10% 더. 도움이 안 되네, 이거 빼고. 손실된 생명력 10%마다 데미지로 게임을 시작하면 공속 업글이요? 이거는 근데 돈으로 하는 거라 돈이 없어요. 골드가 필요해요. 이뭔 말일까요? 10% 데미지로 게임을 시작하면 마이너스 5% 최대 HP로 10% 데미지 및 5랭크당. 그러니까 최대 HP를 줄이는 대신에 데미지 높여서 시작하는 건가 보죠? 공격. 3,000원. 3,000원 벌어서 저 마지막 거 깝시다. 이제 뭐 나머진 다한거 같아요. 이제 뭐 한다면 요거 정도인데. 빨간색 보석은 뭘까? 오, 해금 많이 된것 봐, 캐리. 나시랑 지팡이류랑 칼. 오케이. 낫 무조건 업글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합은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최대 HP가 좀 깎여 있네요. 소방 직원이라니. 얘랑 낫 왠지 됐을 것 같지 않나요? 이게 화염구?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없었어요? 화염 지팡이? 일단은 공속 챙겨봅시다. 허리 지팡이랑 아까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랑 왠지 될것 같지 않아요? 약간 지팡이로 다 챙겨볼까요, 이번에? 뭐야? 화염구 관통 쩔어. 빙하 지팡이도? 완전 지팡이 메타?
오케이. 낫이랑 왠지 단검이랑 진짜 조합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생각할수록. 근데 이거 진짜 화염구 투사치 너무 좋다. 성경은 받고 시부 필요 없고 천둥지팡이랑 성경이랑이니까 천둥은 필요 없고 은근 괜찮네. 화염구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칼도 챙겨봅시다. 칼하고 낫 가져오면 딱 맞겠다, 그죠? 완전 다 투사체로 지금 갖고 왔어요. 이 중에서 조합 뭐 하나가 나오면은 좋겠네요. 얘는 별로였고, 소리지팡이. 이 피는 피해? 이거 피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피해 이거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없으니까 확실히 딜이 너무 많이 부족했어. 만렙 가지고는 안 됐어. 그게 치명타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아닌가? 진짜 치명타 차이였을까? 일단 소방직원부터 만렙 찍읍시다. 이랬는데 지팡이들끼리 조합되면요? 뭐 일단 조합 구경부터 하면은 뭐 나쁘지 않죠. 아 이게 뭔가요. 리롤 행운이다. 행운 먼저 챙겨올게요. 아까운 리롤 하나 써먹었네요. 할. 오! 서언트 나왔다 얘. 근데 너 뭐하니? 너 뭐 안 하니? 오! 오! 너 근데 언제까지 있을 거야? 너 계속 있는 거야? 평생 유지야? 어, 데미지 몇인가 봐야겠다, 저거. 공속. 7? 어, 하나 더 나왔어. 어, 하나 더 나왔어. 헐? 어, 진짜 계속 유지하노? 에이, 그러진 않겠지, 설마. 설마 무한이겠어? 없어지겠지. 이러면은 나중에 이게 몇 마리가 되는데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어 없어진다 없어진다. 아 그러네. 버퍼링 있어서 새로 고침 했는데 친구가 들었네요. 아 죽이면은 나오는 친구. 근데 없어지네요. 풀타임이 있나봐요. 한 1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지팡이조부터. 근데 생각보다 나오는 확률이 좋지는 않네요. 기본 데미지 하나 올립시다.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점점 불안해요. 기본 공격 마지막 단계는 안 찍을게요. 일단 지팡이부터 빨리빨리. 오 많이 나왔어. 이번에 운 좋았나봐. 아 근데 정신 너무 없다. 빙하 지팡이. 오 지팡이 빌드 나쁘지 않네요. 느낌이 있어.
근데 저 소환수도 왜 자꾸 위에만 쓰는 것 같죠? 착각인가요 지금? 왜 위에만 허공에서만 터지는 것 같지? 아! 이거 마우스 커서 있는데 떨어진다 이거. 완장하겠네. 이거 나 마우스 커서 어떻게 하라고 패드하고 있는데. 차라리 내 자리 쪽에 해놓자. 어, 낫 나왔다. 오케이, 낫. 피해. 치명타는 좀 나중에 챙기고. 할 거 없을 때 챙기고. 그래도 이 은근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짤막한 소환수들. 내가 못 보는 곳에 좀 공격을 해주면 좋을 텐데. 서리지팡이도 빨리 레벨업을 다 합시다. 안 되겠다. 조금 마우스 커서를 좀 내 몸에서 조금 측면 쪽으로 해놔야겠다. 그리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빙하, 맞네. 난 약간 오른쪽 위주로 많이 공격을 하고, 행운을 올립시다. 리롤은 진짜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진짜 할 거 없을 때 써먹고. 어, 근데 이거 도움 많이 된다. 소환수. 아, 못 봤다. 너 소환수 공격 맞아봤니? 그러니까요. 소환수 유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소환수 공격. 어, 왜 저거 때리려다 내가 죽겠다. 오케이. 수사체 속도 및 수사체 관통력 올리던 거 맞아? 그러니까요. 일단 올리던 거 맞아. 빨리빨리 올려야겠어요. 근데 제가 방금 뭐 올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리롤 하나 남았네, 지금 보니까. 어, 칼 투사체 허리부터 합시다. 다음 상자 나오면 먹어볼까요? 아니 좀 더.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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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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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매핑하다 지금 구경 중이에요? 죽으면 안 돼. 신중하라고. 아, 칼까지. 아, 낫까지 하고 먹고 싶기는 한데. 일단 먹어볼까요?
초반에 죽겠어요, 설마? 먹어볼까요? 아, 이소. 어, 나왔다. 워터 스태프. 왠지 요 두 개인 것 같지 않아요? 이 얼음이랑 빙하 지팡이? 한번 먹어볼까요? 뭐가 없어졌죠? 제가 지금 못 보는데. 아싸, 상자 하나 더 나왔고. 지금 아, 얼음이랑 불이랑 있는가 보다. 그죠? 설이랑 불이랑 합쳐져 갖고. 맞네요.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얼음이랑 불지팡이였네. 와, 이번엔 낫 만렙 찍고 한 번 더 저 보물상자 먹어봅시다. 오오오, 저 얼음 구체 막 튕겨 다닌다. 어디 보자. 낫. 뭐야, 잠깐만. 서리 지팡, 아, 새로 나온 거구나, 서리 지팡이. 어,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얼음 지팡이, 화염 지팡이를 조합을 시키고, 지금 얼음 지팡이 또 나오잖아요? 또 얼음 지팡이, 화염 지팡이 또 만들어서 또 하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 쌓일라나? 오케이. 그래도 한 두 개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먹어볼까요, 이제? 낫이랑 왠지 단검이랑 될 것 같은 느낌? 오, 나왔어. 어? 근데 프로토트 대거네? 그러면은 단검이랑 프로스트니까 요거지 않을까요? 빙하랑? 아싸, 상자 하나 더 있다. 어떻게 됐죠? 어? 아니네, 낫이네. 낫단검이다, 낫단검. 맞췄네요, 우리가. 낫이랑 단검이랑 맞았네요. 오, 단검 괜찮은데. 낫이랑 단검 느낌 있네요. 아, 미안. 아! 아, 나 실수로 먹어버렸어. 얼음 지팡이요? 얼음 지팡이가 불 지팡이랑 합쳐진 거 아니었어요? 어, 소방직원 또 나왔어. 또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할까요? 이 빙하랑 뭐랑 있을 것 같은데. 성경? 아, 성경은 근데 번개랑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거랑 중복이 되고 막 그럴라나, 조합이?
어떡하지? 한번 돌려볼까요? 성경의 다른 속성이 적용될 수도? 그러니까요. 성경이랑 얘랑 조합이, 아, 근데 성경 자체가 워낙에 좀 별로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너무, 너무 딜안 나오기는 했었어요, 성경. 그 보라 성경은 좀 괜찮았었는데. 리롤? 갑시다. 공속. 공속 갑시다. 지금 두 칸이 남는데 뭘 먹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얼음하고 불지팡이 하나씩 더 구해갖고 조합하면은 아쿠아 스태프 하나 더 되거든요? 얼음지팡이? 오케이. 그러면은 불지팡이랑 서리 얼음지팡이 하나씩 더 해갖고 워터지팡이를 하나를 더 만들어 봅시다. 두 개가 조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조합템이 하나밖에 안 먹어지면은 뭐 의미 없는 얘기긴 하지만. 어어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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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들 쪽으로 그렇게 오지 마. 무서우니까. 이제 기본 공격 피해량을 하나 더 올려놓을게요. 애들이 잘안 죽네요. 확실히 진짜 기본 공격이 곱밥이기는 하다. 허리지팡이 같아요. 쿨다운도 이제 슬슬 챙겨야 될지도 이러면. 일단은 워터스태프. 워터스태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도에다가 40명 튕긴다고 하니까 DPS 진짜 괜찮을지도? 아, 마지막 단계가 검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 단계까지 일단은 안 갔어요. 딜도 나쁘진 않고, 검기하면은 너무 경험치가 저 멀리서 터져나가갖고, 이미 재갑니다. 재갑은 챙길게요 이제. 아, 이속 조금 답답하기는 하다. 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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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아, 조져버렸다. 돈이나 좀더 많이 벌어갈까요? 업그레이드 할 겸? 아씨. 나 이거 어떡하지? 사랑 로브? 마다스 갑시다. 마이다스. 우리 그 지팡이 하나씩 더해서 워터 그거 봐야 되니까 액티브는 버릅시다.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되는 거 말고는.
그 아쿠아 지팡이 또 되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어, 일단은 상자 먹을까요? 아끼똥 되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상자 하나 먹읍시다. 아 진짜 하나 더 먹어볼까요 우리? 이제 요거 관통... 아... 범위랑 관통... 어? 투사체 지속시간이 플러스다. 얘만인가요? 얘만일까? 아니면 다른 애들도 다 종영일까? 왠지 얘만일 것 같죠? 그럼 재감을 합시다. 재감이 훨씬 더 지금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스킬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더 먹자. 아 진짜 먹지 말아야겠다. 다행이다. 그래도 또 하나 더 나오기는 했네요. 어. 깨비. 어 나왔다. 흘렀다. 검기 없는데. 어? 빙하랑 설이 두 개 조합? 설이? 이게 새로운 걸까요? 조합일까요? 새로운 거겠죠? 지옥불? 새로운 거 뭔가 해금됐나 봐요. 허리지팡이. 큰일 났다. 이게 어떡하죠 근데? 좀 과감하게 좀 때려볼까요?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하죠? 아! 안되겠다. 상자 하나 먹자. 데미지 증가? 박지컨. 아! 잘못 눌렀어. 아 괜찮아. 아끼똥 되는 것보단 나. 빨리빨리 먹자. 아 이거 박쥐 변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대쉬해요 앞쪽으로. 안돼. 피어. 믿을 건 아쿠아볼이다. 검기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진짜로. 레벨업. 허리 지팡이. 어, 화염 지팡이다. 둘 다 가져올까요? 근데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서리 지팡이랑 빙하 지팡이라 그랬죠? 허리 지팡이 업그레이드를 할까요? 오케이, 허리. 오케이, 서리 하나 더.
좀 근접 근거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딜. 이번엔 저거 안 밟는다 나. 아, 늑대가 날 방해하네. 오케이, 박제칸 성공. 아, 너무 좁아! 열어줘! 아, 피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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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미안했다! 피업 좀 하자. 내가 미안하다! 아! 아, 이거 검기도 확실히 있어야 되기는 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거 지금 딱 계산을 해보면 조합을 두 개 정도 지금 부족한 게 두 개, 빠르면 세 개, 조합을 두 개 아니면 세 개 정도 보겠네요. 그러니까요. 빙하지팡이가 좋네요. 지금 이 빙하지팡이랑 서리지팡이랑 조합이 되는지 궁금했던 거죠. 어? 이거 나온다. 퓨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어? 우리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뭐 한 걸까요, 지금까지? 아. 그러네요. 아, 그래도 꽃봄님이 그 직감이 좋으시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맞추셨네 이걸. 와, 전 상상도 못했어요. 전 이게 두 가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와, 직감이 너무 좋으시네. 게임 좀 하셨나봐. 그러면 다음번에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서리 소방 하나 만들어서 요거 워터 만들고, 서리 빙하 만들어서 하나 새로운 거 보고, 또 무언가 하나 한다면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워터가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워터? 근데 빙하랑 조합해서 뭐가 나올지 보고 정합시다. 근데 일단 지팡이 메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프로스트요? 그러니까 얘도 딜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안 올려놨는데 딜 지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워터스테프 딜이 스칼렛소드 만렙 안 찍어놓으니까 거의 스칼렛소드만큼 나왔어요, 지금. 안 보이게 워터소드가, 워터스테프가 엄청 나왔네. 그러니까 얘가 막 많이 튕기고 유도에다가 딜이 안 세나 봐요. 엄청 괜찮네. 지팡이 괜찮네요. 어? 3000원 모였다. 바로 공격 갑시다. 삼성? 질주 사용 후 5초 동안 이동 속도, 공격 속도 5초 이내 20명 대상 처치하면 7 데미지 부스트. 아군이 죽으면 폭발하여 범위 피해. 죽으면? 죽는 게 아닌데 얘는.
이걸로 바꾸고. 공속부터? 하긴, 이 캐릭은 공속이. 공속이 답이니까. 그리고 요 파워업을 좀 해볼까요? 우는 다 찍었고. 돈 많이 벌어오게, 일단 요거를 먼저 찍읍시다. 돈 벌어오는 게 지금은 답인 것 같아요. 굿. 굿, 굿, 굿. 완전 좋았어. 이거로 이번에 지팡이, 그거, 빙하 지팡이랑 서리 지팡이 봅시다. 마우스 커서를 우측에 두자. 와, 근데 공속 빨라진 거 봐, 세상에. 서리 지팡이. 조합을 빨리빨리 봅시다.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조합을 빨리 봐야 돼. 아, 이러면 그냥 기본 데미지. 스피드하게 조합부터 보자. 후방. 조합 되는 애들은 먼저 빨리빨리 가져오고. 얘도 조합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얘랑, 얘 어떡할까요? 가져와 볼까요? 일단 이번에 단검이랑 낫안 갖고 올 거긴 하거든요. 지팡이류를 먼저 볼 거라 한번 가져와 볼까요? 후방이랑 뭔가 하나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그럽시다. 빵. 근데 왜 이렇게 레벨업이 빨리빨리 되는 것 같지? 너얘왜 이번에는 이상한 스킬 쓰냐? 아, 지옥불 지팡이구나 방금 거. 허리. 큰일났네. 이거 마, 오, 저 뭐야 이거? 노란색 잡초도 있네. 여기 주변에서 놀아야겠다. 한동안. 근데 이거 지금 조합법이 한 아이템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봐버려갖고 뭔가 천둥하고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이거 그냥 한번 지팡이랑 지팡이 다 갖고 온 다음에 죽어서 조합을 볼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조합법 다 나오는데 한번 싹 갖고 와갖고 조합법을 구경합시다. 8. 천둥 지팡이 나오면은 가져와서 조합법을 구경해 봅시다. 지팡이류. 일단은 안 나오네. 천둥 먹어 놓을 걸. 아, 리롤 돌릴 걸. 어차피 이번 판 탐색전인데. 얘도 보자. 아쉽네. 천둥지팡이를 보고 싶어요. 얘는 좀 나중에 보고. 아, 왜 이래? 청소도 속성별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합 구경하러 다닙시다, 우리.
일단은 이번 판은 컨셉이니까, 아니 컨셉이라기보다는 지팡이류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천둥 지팡이 나왔다. 자, 이제 죽을게요. 시간을 아껴야 돼. 오케이. 밥 안 나오진 않겠지. 두근두근. 아! 천둥은 하나밖에 없네. 안 나온 건 아니겠죠? 아까 전에 빙하랑 나온 거 보면은 얘는 하나네. 얘는 하나고 얘는 빙하랑 조합 안 봤는데도 나왔으니까. 아, 소방 직원도 하나네요. 허리 지팡이랑. 어? 아, 천둥 지팡이가 성경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네요, 지금. 성수랑 지옥불이랑 되고. 이거 약간 점화 메타 하면은 느낌 있겠다, 요것도, 그죠? 성경이랑 성수랑 점화 메타 해갖고. 단검은 일단 서리낫밖에 없고. 어, 지옥불이 얘네랑. 오케이. 지옥불 메타? 이번에 빠르게 나오는 것도 구경해갖고. 아, 이것도 먹어볼걸. 어? 아,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효과가. 파라고브랑 천둥지팡이는 하나밖에 없었고. 예. 조합 뽑으자, 조합. 아, 너무 나오는 것만 나와준다. 어, 성수. 왕관. 하나 더. 액티브 하나만 더 구경해 가자. 이건 뭐야? 불재단? 아, 밥이 나오네. 슬슬 피도 좀 깎아놓을까요? 어, 죄송해요. 거리 지팡이는 다 받고. 어,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뭘 봐야 되죠? 성경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패시브는 없었어요. 패시브 눌러보니까, 아, 일단 다 눌러보진 않았지만 패시브 쪽은 조합이 안 떴었어요. 퓨전이라고 없었어요. 그래도 게임이 조합법을 알려주네요. 그렇게 불친절하지는 않네. 아니 좀, 그래도 이 게임 조합하라고 도와주네 진짜. 후반에 한번 볼까요? 패시브도 혹시 모르니까. 장갑 종류가 꽤 많은데.
혹시 모르니까. 아이템 쪽이요? 지금 성경책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눌러보려고요. 두 개가 끝인지. 혹시 다른 게 또 있는지. 다 가져와봐. 패시브도 혹시 모르니까 보자. 슬슬 죽을 준비하고. 오 뭐야 이거 알 있다. 뭐죠? 돈? 돈이 지금 아직 130원인데? 뭐가 된 거지? 어? 저 알 것 같아요. 투사체 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투사체 수 그냥 연구 하나 증가인가 보다, 저거. 저런 게 또 깨알 같은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아니 제발 성서책 하나만 나와줘. 빨리 보고 가게. 빙하 지팡이는 아까 봤죠. 근데 이거 불 성서 이거 느낌 있겠다. 지옥불이랑 하면은. 그러니까요. 너무 괜찮겠는데요? 나 죽어버린다. 안 나오면. 나 이거 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있죠? 성경책 일단 두 개라고 생각합시다. 야, 나 눌러 보냈어. 지옥불 두 개 아쿠아 스텝 하면 맛있겠다고요? 지옥불 두 개요? 이거 두 개랑 얘네 두 개 조합하고 아까 그 아쿠아 화염하고 그걸로 일단은 타락 로브랑 아까 이거랑 해서 보라색 성경은 맞고. 어? 이건 뭐야? 혈적인 선물? 이런 거 나온 적 없는데? 이거랑 합쳐지나 봐요. 얘랑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그럼 폭발적인 선물이라는 거 얻으면 얘를 준비. 아이씨 어렵네. 일단 성수는 지옥불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성수는 지옥불 하나고 얘네 둘이 세트고 얘네 둘을 딱 세트로 끝이네요. 서로 패시브는 없고 지옥불이 딱 두 개고. 다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천원이 약간 점화 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번수 말고 적에게 적중시 번 확률 공결 확률? 엄마? 엄마가 의미가 있을까요?
범하로 한번 가봅시다. 공속도 좋은데, 아, 일단 공속만 가져가자. 혹시 모르니까. 적에게 데미지. 화상 걸린 적에게 10%. 그쵸? 얼어붙거나 불타고 있는 적 효과를 퍼트린다. 완전 이걸로 가볼까? 낙원 죽음은 필요 없고. 이렇게 갑시다. 이거를 더 줄게요. 아유, 잘못 눌렀다. 오케이.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배고파 죽겠네. 성경책이랑 지옥불이랑 있었죠? 성수도 있었고요. 조합 다 가져오자. 소방직원까지. 아! 아, 일단 아쿠아. 나 지옥불이랑 착각했다. 뭐야! 아니! 슬라임이라니. 이거 봐야 되겠죠? 누르고 일단 죽어볼까요, 얼른? 그럽시다. 누르고 얼른 죽읍시다. 얼른 호딱 죽읍시다. 아이템이 계속 나와. 조합 회금할 때마다 진짜 나오나? 아, 근데 성수 되게 좋다, 느낌이. 아, 리롤 돌릴걸. 죽는다. 아, 저거 먹지 마. 슬라임 빨리 보고 제대로 해야 돼.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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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있었죠? 그냥 죽으려고 했던 거였나?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네, 죽는다는 게. 좋았어. 자, 성경책은 두 개밖에 없었네요. 아, 성경책도 마침 봤다. 이건 또 뭐야? 아직 나올 게 있나 봐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게 있네요. 아까 그러면 그 선물 상자도 뭔가 나오는 건가 봐요. 그것도 뭐가 해금이 되나 봐요. 그죠? 일단 부패구 해금이 안 됐으니까 얘 슬라임 스태프는 나중에 써봅시다. 부패 쪽이니까 약간 좀 범하나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자, 나 진짜 제대로 한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요.
시작부터 리롤 쓰긴 그렇고 치명타를 가지고 올게요. 아! 치명타를 가지고 올게요. 시작부터 패시브라니. 붙었다. 이거 이제 억까 시작됐다, 이거. 이거 나오는 거 많아져서 이제 억까 시작됐다, 이거. 어? 아니다. 서리는 아쿠아니까 하나 가져갈까요? 이거 서리 하나 들고 아쿠아 만들고 그죠? 서리 일단 서리 빨리빨리 합시다. 이제 기본 데미지가 준수하니까 공속 공격 속도는 사실 기본 공격밖에 안 되는데 기본 공격을 올립시다. 공속도 이제 좀 많이 챙겨졌으니까 패시브도 웬만하면 좀... 저거 이거 뭘까요, 이거? 이 알 뭘까요? 지금 먹으면 손해를 하나? 슬라임, 얘네 둘 다 필요 없는데? 아... 뒤로 돌려야겠다. 설이다. 먹어볼까요? 뭐지? 뭔가 크리 같은 게 올라갔나? 무슨 효과였을까? 소방 직원 나왔다. 아쿠아부터 빠르게 갈 수 있겠네요. 성경도 나왔다. 성경 챙겨놓읍시다. 지옥불 나올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뭔가 설명이 딱 나오지는 않네요, 저런 게. 일단 서리부터 빠르게. 뭐가 막 팅팅팅 튕기는데? 뭐가 튕기는 거지? 어? 오케이, 일단 설이 완성. 터지는 소리구나. 튕기는 게 아니고. 시폭 효과가 있네요. 소방직원 빠르게 아쿠아로 바꿉시다. 여기 또 있다. 뭔가 도움이 되겠죠? 소방직원. 이거 뭔가 조합 맞출 생각하니까 재밌네, 이거. 빨리빨리 조합 맞출 생각하니까. 일단 크리.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안 뜨네요. 근데 아직 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만 빨리 준비해놔야 되는데 이거 저렙일 때. 성경 해놓자. 조합을 할 수 있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더 할 게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패시브를 하고 그것도 할 거 없으면 가져올 패시브를 가져오고. 소방직원 밀어준다. 이거 점화 메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 느낌이? 터져나가는 게 애들? 환경
이러다 설마 지옥불 방이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성수 챙기고요. 어! 이러면은 지옥불 나와줘야 되는데? 너 무작정 갖고 왔나? 아니야. 조합하면 자리 나와. 성경. 와, 그래도 조합을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빠르게 하고 있어요. 아, 치명타. 리롤은 최대한 아낍시다. 아, 이거 잠깐만. 지금 빙하 지팡이 갖고 오면 안 되죠? 좀 안 돼. 지옥불부터 갖고 와야 돼. 자리 이거 클라. 네, 성수를 챙겨갖고 지옥불부터 빠르게. 오케이. 아쿠아 완성. 상자 나오면 바로 빌드업 하나 하고. 성수도 빨리빨리 합시다. 근데 아까 그 파란 알 무슨 효과였을까요? 성수 제발 지옥불 나와줘. 준비가 많이 돼가고 있는데. 오마이갓! 기본 공격 합시다. 1레벨업 달렸네. 근데 이 성수 장판에 이속이나 공속 이런거? 성수 장판에 점화 걸렸다 쟤네. 크리가 뜰까요? 성수 넌 얼어있는데 스킬은 어떻게 쓰는거냐? 자, 아쿠아부터 바로 나이스다. 럭이 진짜 필요하기는 했다. 보통은 근데 안 뜨겠죠? 장판의 크리는 좀. 지금 지옥불 하나 들어오고 자리 하나가 남거든요? 빙하랑 서리를 또 넣을 수가 없는데. 빵직원 아니고 지옥불 두 개여야 되고. 지옥불 하나 합치고 두 개 남는데 두 개를 빙하랑 허리랑 저희가 안 해봤나요? 아직 이거 아직 안 해봤죠 저희. 빙하 소리 해봤나? 아직 안 했죠. 근데 아까 빙하 나쁘지 않았죠? 빙하 갑시다. 아, 지옥불이 진짜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는.
아, 큰일 났다. 지옥불 안 나온다. 억까당하게 생겼다, 이거. 일단 예비 밥도 있고. 어, 나왔다. 지옥불이랑 성수부터 할까요? 아니면 성경부터 할까요? 일단은 빙하. 아, 맞네. 순간 행복회로 돌리고 있었어. 랜덤으로 되겠네요. 아까도 빙하지팡이랑 안 됐는데, 지멋대로 되겠죠? 어? 뭐야, 잠깐만. 여기 뭐야? 쟤네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 들어오는 거야? 여기 있다가 와서 또 저거 먹어야겠다. 와, 이번 판 느낌 있어.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야, 지금. 오, 먹을 뻔. 확실히 럭이 좋구만. 패시브로 럭 나오면은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진짜. 워터보다는 조합을 먼저 준비해놓는 게 낫겠죠? 일이 딸리는 게 아니니까.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요런 데또 알이 있으려나? 밥은 있다. 와, 욕불. 아, 쿨감도 가져오고 싶다. 완성. 멀리 있는 것부터 먹어보자. 오, 적그리스도의 피. 5초마다 적그리스도의 피가 든 약을 던진다. 역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50의 피해를 준다. 성수랑 합쳐지나 봐요. 오, 이뻐. 제발 이쁜 쓰레기만 아니기를.
근데 약간 이거의 단점을 지금 알아버린 것 같아요. 타겟팅이 안 되다 보니까 보스를. 어, 설이 나왔다. 이러면은 설이랑 빙하부터 먼저 해볼까요? 오케이. 아, 장판에 크리 터져요? 저 못 봤어요. 지금 시야가 거기까지 안 가갖고 지금. 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온 것 같아요. 아닌가? 어, 된다. 온 것 같아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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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크리 뜬다. 장판에도 크리가 뜨네요. 해자네. 이게 몹이 많아진 건가? 왜 이렇게 위협적이지? 아까 초반보다? 아니, 늑대들 너무 위협적인데요? 아, 조합을 봅시다. 밥을 먹을까? 아, 밥 먹어야겠다. 밥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잠깐만, 비켜봐. 비켜봐. 밥 좀 먹고 오자. 밥 어디 있었더라? 야, 밥 아껴놨었는데? 어, 뭐 어디다 놨지? 봐, 밥. 어, 아까 아래 어딘가에 놔뒀는데 내가. 어, 미안. 뭐야. 또 뭐 있다. 물. 밥 찾으러 다니다가 피찼네. 이거 먹어야겠다. 밥이 없어졌나봐요. 분명히 있었는데. 잘 쟁여놨었는데. 자, 여기 들어가서 이걸 먹고 레벨업을 해서 허리 지팡이. 아, 뭐야, 레벨업 하나밖에 못했어? 지금 상자는 두 개 같죠? 아야야야. 아끼똥이다. 하나 먹자. 몰랐다. 제가 어떻게 잡지? 타겟팅이 안 되는데. 빙하. 먹자. 아,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빨리 먼저 조합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먹어. 곧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정도는 챙겨도 될 것 같아요.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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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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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일단 먹어. 허리 지팡이. 어디 있어? 저 있다. 빙하 먼저 볼게요. 좋아. 눈보라 지팡이네요. 눈보라 지팡이. 8초마다 150PL 입회는 5안 적용 얼음비. 오. 예, 좀 세 보이네요. 오! 임팩트 봐라. 쿨다운. 쿨다운 챙길게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부터 할까? 일단 보스를 깨야 되니까. 오케이, 컨트롤 좋았고. 근데 왜 나 피가 달았지? 제발, 제발, 맞지 말자. 맞지 말자. 맞으면 안 돼. 맞지마, 맞지마, 맞지마. 피읍, 피읍, 피읍. 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지금 조합할 거 없죠, 아직. 어? 먹을까요? 아키똥. 일단 하나 먹어. 아, 서리지팡이는 안 되는데. 아씨, 지옥불, 지옥불 와야 되는데. 아씨,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얘를 가져올 순 없어요. 이제 와서 조합을 깰 순 없어요. 워터, 이제 좀 일을 조금 충당시킵시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오케이, 하나 더 먹어. 상자는 하나만 남겨놔. 오케이, 워터풀. 어, 저기 불구날 있다 위에. 뭘까요 이거? 어? 뭐지? 피창건가? 이게 보면은 링 아까 구멍이 있었거든요. 어디에? 여기 있다. 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저 링.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 아, 근데 워터 스태프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수가 바꿨는데도 적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쓰레기인데? 빛 좋은 개살구인데? 이거 성경도 바꿨어도 그렇게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여기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뻥튀기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워터 스태프가 압살하네요. 눈보라는 좀 괜찮았을지도?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딜이 좀 나온 거 보면은
눈보라는 괜찮았을지도? 그러니까요. 워터 눈보라? 일단 성수는 탈락인 것 같아요. 낮이랑 칼?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3,000원? 이번에 돈 좀 모았네. 아이템 줍는 범위. 공격. 이제 기본 공격을 좀 올려볼까요? 크리도 올리고. 아, 돈 없네. 아, 나 밥 먹으러 갈라 그랬는데, 이거. 또 하게 되네, 이거. 일단,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3시간 했네요. 일단은 녹화도 끄고, 밥을 먹고 와서, 합시다. 3시간 했으니까, 녹화도 딱 좋네. 녹화도 여기서 딱 정지하고, 밥 먹고 와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범님도 식사하셔야죠. 저녁 먹어야죠. 밥 먹고 와서 요거 마저 해볼게요. 그래도 얘는 깨야 되지 않겠어요? 느낌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라임 지팡이만 안 나오면. 일단 성수가 진짜 별로네. 그 선물 상자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그러면 녹화는 여기서 끝!